굳이 버추얼 인플루언서를 제작을 하고 버추얼 휴먼팀의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미디어아트를 전공해서 순수 예술을 하다가 로제 감성의 감성이 이제 만들어지는 부분에서 저는 로지가 좀 더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도록 표정을 다듬고 헤어를 제작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2D 아트의 도시 애니메이션이랑 합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트와 영상 합성과 합성을 맡고 있는 1년차 사원 우현진입니다. 라이팅 렌더링과 3D R&D를 맡고 있는 한민석이라고 합니다. 프로젝트 제작 관리랑 외주, 내부 스케줄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 조대형 PD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지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그다음에 광고 모델 계약 등을 하고 있는 사이드 스튜디오 X의 김진수 이사라고 합니다. 로지가 누구예요? 로지가 어떤 뭐 삶을 살고 있어요? 라는 질문을 할 때 회사에 로지팀이 있는데 그분들이 로지예요. 그분들이 MZ세대의 감성을 대변하고 있고 그 친구들의 이야기가 로지를 통해서 수용돼요. 여기 있는 분들이 로지라고 설명을 해요. 그런데 오늘 세상에 최초로 공개되는 얼굴들이에요. 그러니까 버추얼 휴먼이라는 것은 이제 가상 인간이라는 뜻이죠. 디지털 세상 속에서 살아있는 가상 인간들을 얼굴의 형태는 어떻게, 또는 인격은 어떻게, 세계관은 어떻게, 이런 것들을 기획을 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있고요. 저희도 이게 뭐 실체가 잡혀서 시작했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 시작은 3D 친구 한 명, 2D 친구 한 명, 그리고 작가님 저 이렇게 네 명이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되게 이렇게 뭔가 확신 같은 게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일단은 해보자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그야말로 백지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뭐 얼굴이 만들어지고 표정이 만들어지고 스스로가 다들 로지가 돼서 뭐가 로지스러울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얘가 힙해지고 조금 더 이런 MZ 세대들한테 뭔가 관심을 받을 수 있을까. 뭐 같은 환경, 같은 패션 이야기를 하더라도 아 어떻게 좀 더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진짜 중요한 게 뭘까, 우리가 꼭 비싸고 명품을 입어야 될까, 이런 거에 몰입하게 되면서 점점 더 로지에 대한 애정도 생기고 로지처럼 생각하게 되고, 뭔가 하나의 로지의 프로필이 나왔을 때 그때가 이제 얘가 진짜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인스타 업로드를 할 때 로지 말투 같은 거를 고민을 제일 많이 했었거든요. 고민을 해도 고민한 티를 내면 안 됩니다. 너무 어려웠어요. MZ스럽게. 그 문구 쓰고 나서 뭐 누가 검사를 받으세요? 이게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로지의 성공의 가장 큰 힘이 뭘까라고 했을 때 저는 아무도 컨펌을 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고 뭐 어떤 옷을 입혀서 어디서 사진을 찍고 어떤 글을 올리고 어떤 답글을 올리는지를 진짜 이제는 로지와 몰아일체가 된 이 딱 MZ세대의 친구들이 해야지, 전화 대표님이 40 넘어가지고 야 이 사진이 어떤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순간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슈드가 이제 세계 최초의 버추얼 모델이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국내 최초의 버추얼 인플루언서고, 그거 같은 경우도 사실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인스타그램을 벗어난 작업을 했던 거라서 되게 의미가 컸는데, 이제 실제로 광고 모델로 발탁이 돼서 이제 춤을 추고 움직이기도 하고, 그리고 화보 같은 곳에서 훨씬 이제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저희가 되게 그게 감동이었거든요. 첫 화보 촬영을 했을 때 명품을 입은 로지를 보고서는 성공했다 막 이러면서 네. 우리 딸 성공했네. 키워드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부분이 더 첨가가 되면은 얘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것 같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자유롭게 키워드를 적어서
지금 이렇게 좀 자유롭고 본인들의 발언에 대해서 되게 즐겁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전체적인 로지의 무드를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의상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셀렉을 하고 가서 거기에서 이제 모델이랑 같이 가가지고 이제 촬영을 하고 저희가 추구해 나가는 세계관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의 많은 촬영들을 거의 매일 실수 없이 해나가고 있고요. 그 실수 없이 촬영된 것들을 또 여기서 실수 없이 또 3D화 시키고 있고요. 좀 더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게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웃는 표정을 예로 들면 그냥 입만 단순히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뭐 미간이나 뭐 눈에 있는 근육도 사용될 수 있고 약간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라든지 굵기라든지 사람 머리가 모두 다 직모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간 찌글거림을 약간 넣고 일단 저희가 촬영장에 가서 그 360 카메라라는 걸 찍어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360 소스를 얻게 돼요. 근데 여기서 카메라가 담지 못하는 그런 빛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3D 오브젝트나 이런 것도 라이팅을 직접 배치를 해가지고 그런 부족한 부분을 이제 채워주는 거죠. 이 형태로 나가면은 엄청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다듬어서 화장까지 넣어주면 로지가 완성이 됩니다. 얼굴은 사실은 계속 똑같고 조금씩 더 디벨롭이 되고 있죠. 조금씩 더 디테일이 올라가고 있고 표정도 풍부해지고 있고. 그러니까 셀럽들이 카메라 마사지를 받으면 예뻐지듯이 우리를 잡고 세상에 보여질수록 조금씩 예뻐지더라고요.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이라는 게 제일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방송국에서 송출하는 프로그램을 소비자 입장에서 봤죠. 네, 뭐 상품들을 진열해두면 소비자 입장에서 샀죠. 네, 이제는 메타버스라는 공간 안에서 내가 컨텐츠를 만드는 세상이 되고 내가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3D를 가지고 물건을 만들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을 하는 버추얼휴먼의 관계도는 산업적으로도 큰 각광을 받을 거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식단이나 뭐 이런 거를 컨설턴팅 해줄 수 있는 그래도 한국관광공사이기 때문에 밝고 에너제틱하고 젊고 그런 이미지는 가져가지만 그 안에서 디테일이 조금씩 달라서 단머리 허용 못함이 어떤 건지 이거 좀 설명해주세요. 조금 인싸에 대한 어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일단 저는 설정을 했고요. 제 주변에 그런 친구들 있어요. 막 만약에 뭐 카페를 가는데 카페도 이제 그런 색감이 다 다르거든요. 되게 따뜻한 뭐 베이지 톤이나 카페야. 그러면 자기 옷도 약간 그런 색으로 맞춰 입고 왜냐면 거기가 사진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 그런 식으로 제가 MBTI를 J라고 생각을 했고 잔머리 허용 못하는 것도 항상 이제 각도가 어느 각도에 찍힐지도 모르는 것도 있고 되게 자기 이미지를 누구한테는 다 완벽하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성격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표현이 너무 좋다. 잔머리 허용 못함. 저 같은 경우는 뭐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를 나왔고 그리고 영상 쪽에 이제 관심이 되게 많아서 로커스라는 회사에서 합성팀에 있다가 아트팀에 있다가 연출팀에 있었는데 시나리오 부분이라든지 컨셉 아트라든지 그래서 좀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았어요. 되게 다양하게 했었는데 저는 미디어 아트를 전공. 저는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좋아하는 문화나 어떤 옷이나 그런 패션에서 보여지는 것들 그리고 취미로 공유하는 것들도 좀 달라서 그 친구들이 저의 취향을 더 많이 확장시켜준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니더라도 충분히 같이 공유하고 들을 수 있는 귀도 만들어준 것 같고요. 또 재밌는 건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각자의 다른 업종에 계시던 분들이에요. 근데 이 신사업의 뭉침은 사실은 이 저희가 한계성을 계속 뛰어넘어야 되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오실 수 있고요. 신문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올 수 있고요. 지금 들어보신 뭐 애니메이터라는 직업, 뭐 렌더링을 하는 직업, 3D 합성을 하는 직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한계점은 사실은 어디까지 넓어질지 저도 잘 모르겠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떤 분들의 구성이 여기에 어울릴까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더 많은 분들이 많이 참여할수록 좋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계신 매니저님들이 그러니까 꿈이라는 상상력이죠. 상상력의 범위가 굉장히 넓은 분들인 것 같아요. 이 상상력이 없으면 과연 저희가 디지털 세상에 가상의 인간을 만들겠다라는 상상조차를 못했을 것 같아요. 과일도 만들어 놓으면 그럴 수 있어라고 당연한 것들인데 만들기 전에 상상을 못하잖아요. 로지라는 가상 인간에게 애완 과일이라는 게 어떻게 그걸 상상해냈다는 자체가 전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 캐릭터가 됐거든요. 좀 더 꿈이 많은 친구, 이야기가 잘 통하는 친구들, 상상력 하나만 갖고도 저희 팀하고 일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